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구 TV의 앵커 앵국이 정영구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공개 이유 말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청와대와 혐의자들이 벌인 선거 부정의 주요 내용들이 샅샅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법을 바꿔서라도 쟁취를 하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마저 거부하는 저들의 행태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국회의 공개 요구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길어봤자 몇 년, 짧으면 하루만 해도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일개 장관이 국민의 뜻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은 이것이 우리 울산 시민을 모욕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 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소장이 뭡니까?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이 등등이 벌인 범죄 혐의가 세세하게 기록된 것들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 검찰의 공소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공격에 선봉장에 섰습니다. 그때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거론하면서 비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공개 안 한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고 군사정부 때나 가능했던 비리의 카르텔, 독재의 전형입니다. 오죽하면은 진보시민단체 참여연대마저 추미애를 비판했겠습니까? 당사자의 명예, 피의사실 공표 우려, 그 모든 것도 어느 것도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 장관의 이번 비공개 결정에 대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념적 대치선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제외하고 좌파 시민단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 항상 소리쳐 왔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주인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저 정영국 반드시 국회로 가서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끝장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TV의 앵커 앵국이 정영국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